마트에서 양념 닭갈비 3근에 1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양념 닭갈비를 절반만 익혀서 먹겠습니다. 닭고기가 이렇게 큼직큼직하니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싱싱하고요. 이렇게 닭갈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감자를 깜빡 잊고 넣지 않는 게 생각이 나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닭갈비 하면 감자 맛인데요. 정말 아깝습니다. 집에 감자 잔뜩 있는데 다음에는 꼭 감자를 넣겠습니다. 오늘은 감자가 빠진 양념 닭갈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밥상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콩나물을 나중에 이렇게 또 곁들였습니다. 우리 은지의 생일은 생일상 이렇게 간단한 닭갈비입니다. 감자를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데워가지고 여기다 섞었더니 아주 맛있습니다. 닭고기를 이렇게 감자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딸에게 사준 선물입니다. 빗이에요, 빗. 손잡이가 달린 빗이고요. 이렇게 생긴 빗입니다. 이래봬도 이 빗이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친구가 딸에게 생일 선물로 사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가 두 병인데요. NZ 오리진, 비타 프레시, 비타민 CNT 3000, 비타민 C 240mg, 비타민 D 360 IU.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원재료명이 비타민C, 비타민D3, 포도당 시럽, 자당, 설탕, 젤라틴이 들어있습니다. 농축주스, 사과 오렌지, 천연향료, 오렌지향, 한천 베타카로틴, 착색유, 정제수 들어있고요. 하루 3번 한 개씩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기능성 내용,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 비타민 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총 내용량은 300g인데요. 3000mg 곱하기 100 꾸미가 되겠습니다. 뚜껑을 땄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오렌지 사과 맛입니다. 맛은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하고 상큼합니다.